워스요.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에 언급을 하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오랜만이야.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좀 슬픈 음악이지만 또 이분의 새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또 기분이 좋아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습니다. JSPKK, JSPWK 이분이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업로드를 하셨더라고요. 2021 이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이거 영어 가사 자막이 있는데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픕니다. 이분이 이런 음악을 왜 만들었는지 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 COVID-19 저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태국도 많은 사람들의 삶이 힘들 것으로 생각이 돼요. 가사 보니까 태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한국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대표적인 길거리가 홍대가 있죠. 홍대를 돌아다녀 보면 해점한 음식점들이, 옷가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3분의 1은 문을 닫은 것 같아. 밤이 되면 약간의 유령도시 같은 느낌도 날 정도로 그만큼 이 코로나의 여파가 진짜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는 음악을 갖고 온 것 같아요. 이분의 워낙 음악적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막 밴드 보컬이시기도 하고 뭐 또 힙합 아티스트시기도 하고 워낙 다양한 그 역할들을 하는 진짜 다재다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음악이 어떨지 또 궁금해집니다. 2021을 한번 들어보죠.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방콕에 가면 항상 번쩍이는 하늘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야 이거 되게 신선하다. 한국에도 로컬 바이브가 있는 한국의 어덜트 컨템포러리 음악이 트로트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트로트라는 장르가 한국에서 되게 인기예요. 침체기를 겪었다가. 근데 요즘에 힙합에도 약간 트로트처럼 싱잉 랩을 하는 래퍼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국만이 갖고 있는 약간 유일한 어떤 바이브인데 트로트 같은 느낌을 이분한테서 받는 거지. 트랩 음악에 트로트 같은 느낌이 있어. 이거 봐. 이거 트로트 같은 그런 어떤 바이브? 감정들?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니까? 정서가 비슷한 거겠지. 아. 맞아. 이게 한국도 이런 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렸어. 아, 좀 가사가 너무 사실과 가까워서 좀 기분이 그래. 음악은 좋은데 가사를 보면 또 마음이 그래요. 노래하는 창법이나 이런 거는 신선한데 가사는 또 슬퍼. 한국도 트로트 가수가 트랩에다가 이런 노래를 부르면은 이 느낌 정서와 비슷하겠지? 되게 뭔가 한이 섞인 목소리 같아. 슬픔에 가득 찬,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슬픔에 가득 찬 목소리 있잖아. 야, 싱잉 랩 진짜 유니크해.
뉴스를 보니까 작년에 한국에 자살한 사람이 만 명이 넘었대요. 코로나 영향이 워낙 크긴 했죠. 야, 가사가 진짜 너무 슬퍼. Help me라고 적었네. 아, 기분이 그렇다 좀.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음악은 신선한데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은 쇼미더머니 10이 진행 중이고 쇼미더머니 10에 참가한 베테랑 래퍼 중에 덤밀스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래퍼예요. 이분이 약간 이분의 그 랩 스타일을 보면 싱잉 랩을 잘 하시는데 한국의 트로트 바이브가 있는 싱잉 랩을 되게 잘해요. 이거는 이분만이 할 수가 있어. 거의 독보적이야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트로트랑 2021 이 곡과 약간 좀 비슷한 결이 있어. 정서가 비슷하다고 해야 되죠. 왜 내가 태국에 이렇게 딱 도착하면 태국의 로컬 음악 딱 들으면 되게 저는 동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아, 여기도 한국의 트로트와 같은 그런 느낌들의 음악들이 있구나. 근데 그거를 이분은 이제 트랩에다가 표현을 한 거지. 보사 온다 비츠가 만든 트랩에다가. 신선해요. 신선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사무실이 홍대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퇴근하다가 이렇게 건물들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빈 건물들이 많아. 불 꺼진 건물들 아무도 없는. 그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사업이 망해가지고 다 짐을 빼고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희망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저도 코로나 시기에 이제 유튜버로서 여러분들 앞에는 이제 밝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들도 꽤 많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힘들기 때문에 내가 뭐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있었지.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분의 오랜만에 음악을 들어서 좋긴 하지만 가사가 슬프니까 저도 마음이 막 이렇게 좀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는 창의적인 곡으로 느껴졌지만 슬프기도 한 곡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